결정장애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결정장애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면 오히려 더 그만큼 고민을 안 한대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야. 이거하고 연결되는 말을 할게요, 이제. 직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부모님의 반대에 많이 부딪힌 경우가 많잖아, 한국이. 특히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내가 직장을 옮기는데 아니면 무슨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뭐를 하는데 내가 독립을 하는데 나이 스무 살이면 성인이야. 그거를 허락을 맡아? 네가 나가서 살면 돼. 여기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는 18세.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나갑니다. 한두 달 내에. 혼자 살아.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혼자 산다고. 무슨 일을 하건 노가다를 하건 알바를 하건 혼자 다 살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알바해. 나가. 당연한 거죠. 이거를 부모 허락을 맡아? 그게 아니라 나갑니다 하고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야. 무슨 허락을 맡아. 물론 허락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 경제적으로 손을 벌려야 돼. 내가 나간 다음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손을 벌려야 돼. 그러려면 허락을 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네가 네 스스로 20살이면 인생 책임져 살아 이새. 네가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는 네가 아직 그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야, 정신적으로. 나는 여기 23년 전에 와가지고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허락을 맡고 안 맡고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내가 알아서 한 거지. 결정장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무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무슨 허락을 맡아. 부모님한테 허락을 많이 맡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 있어 결정장애가 큽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대학을 가겠다 안 가겠다. 남한테 묻지 마세요. 훈련을 해야 될 것도. 참고는 할 수 있어. 남한테 물어봐가지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연관된 개소리 있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 만난 친구가 네 새끼야. 저 새끼가 나를 갖다 꼬셨어. 뭐 담배를 펴라. 술을 먹어라. 꼬셨단 말이야. 마약을 해라. 결정은 누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무슨 뭐 친구 잘못만 써? 개소리 하고 있어. 정리라면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맞냐 안 맞냐 거기부터 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다 엄마 아빠 결정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커서도 결정장애가 있어요. 똑같이 가는 거거든. 똑같이.